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4.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데드라인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깁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를 가기 전 마감해야 할 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처리합니다. 마감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게 됩니다. 라스가 작동해서 더욱 그렇지요. 마감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몸을 미리 해당 과제에 맞게 조정합니다. 마감을 정하는 것은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 작용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위의 긴박감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라는 일종의 특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좋은 데드라인의 세 가지 조건. 1. 현실적일 것. 달성 가능한 데드라인이 좋습니다. 2. 빠듯할 것. 촉박해야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3. 스타트 라인을 겸할 것.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딱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작게 나누면 벅찬 목표도 만만해 보입니다.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목표로 나눕니다. 프로젝트를 작은 과제들로 분해해서 하나씩 완수합니다. 사이필 미루면 성과 없이 마감일을 맞이합니다. 제 책,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책도 이렇게 연간, 월간, 주간, 일간으로 목표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일간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분량의 글을 쓰니 결국에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장 행동을 개시하라. 사람들이 인생을 알차게 살지 못하는 것은 준비에만 바쁘고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시작일로 잡는다. 내일은 영원히 오늘이 되지 않는다. 바로 시작합시다. 내일, 다음 주, 새해 첫날로 미루지 맙시다. 개인 형편, 챙길 일들, 반려동물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첫 걸음을 떼면 어렴풋해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방에서 답이 보이고 구체화가 됩니다.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데드라인을 정하기 전까지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데드라인은 시행 명령이다. 전진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건다. 모든 일에 데드라인을 부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목표는 한입 크기로 나누고 한 번에 한 조각씩 삼킨다. 하나의 최종 데드라인보다 여러 개의 중간 데드라인을 둔다. 데드라인을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면 조정한다. 데드라인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적당히 촉박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즉시 시작한다. 데드라인이 곧 스타트 라인이다. 여기에 최소 5가지 목표를 쓰고 각각 데드라인을 정해보자. 인생은 카메라와 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순간을 포착해 네거티브에서 현상합시다.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면 다시 찍습니다. 1년 후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전에 오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